백션의 실화 이야기 막내 외삼촌의 첫 드라이브 1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이야기죠. 군 제대하시자마자 회사에 바로 입사한 막내 외삼촌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외삼촌도 나름 무서운 경험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꼬였을까요? 참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럴만도 했겠다 생각했지만 그땐 말 그대로 무서워서 오줌 싸던 시절이었던 터라. 전 어릴 적에 과수원집 아들내미였습니다. 사과 과수원이죠. 저에게 외삼촌은 두 분이 계셨는데요. 특히 저는 막내 외삼촌을 무척 잘 따랐습니다. 저의 개구쟁이 짓을 많이 이해해 주셨던 분이죠. 막내 외삼촌은 ROTC 출신입니다. 군 제대하고 바로 입사하셨는데 종묘 회사였습니다. 외가는 시골이었기에 회사에 다니기 위해선 대도시로 나오셔야 했죠. 저희 과수원이 바로 도시 인접지역이고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정도 거리여서 저희 집에 일단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뭐 저야 신났지요. 그렇게 입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주셨습니다. 그때 그 차가 아마 포니2였나 그럴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집에 자가용이 있다는 자체가 한 반에 거의 한두 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들, 이남 1녀입니다. 저희들은 나와서 차 구경한다고 야단이었죠. 물론 시승식도 가졌고요. 와, 정말 창문 열고 바깥 공기 마시면서 달리는데 죽입니다. 뭐 그땐 차를 타봤자 버스고 택시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승용차를 내 차처럼 타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막내 외삼촌의 출퇴근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온 그주 토요일 우리 가족들과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죠. 내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일단 입사 기념으로 짜장면을 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짜장면은 특별한 날 아니곤 구경도 못할 때거든요. 그날은 정말 신나게 달려 외가에 가서 외할머니도 만나 뵙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내리시고 외삼촌이 저에게 선물을 사주신다며 그때 제가 정말 갖고 싶던 1순위가 건담 프라모델이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 프라모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보물섬인가 어깨동무였나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여하튼 어린이 만화잡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야단치시겠지만 우리 외삼촌이 일부러 부모님 먼저 내려드리고 저희들이랑 시내로 프라모델과 보물섬을 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입이 귀에 걸렸죠. 차를 타고 프라모델을 사러 가는 그 기분, 정말 상큼발랄하게 기분 좋은 타임이죠. 드디어 시내 프라모델 가게에서 꿈속에서만 보던 프라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러 보물섬도 샀고요. 시내 구경하고 놀다가 저녁 한참 늦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덤으로 우리 여동생과 막내를 위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우린 정말 신나서 기대 만땅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에서 저희 집까진 차로 거진 30-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도시 외곽 지역이고 아직은 대부분 논과 밭이었죠. 도로도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위라고 해봐야 경운기나 버스나 화물차 정도 뿐이라서 지금같이 버스가 끊긴 시간쯤 되면 차가 거의 없어서 뭐 아우토반이었죠. 그땐 뭐 가로등도 없고 도로 위에 불빛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뿐이죠. 도로 위에 차가 없어서 우리 외삼촌께서 조금 밟으셨나 봅니다. 씽씽거리면서 달리는데 기분도 무지 좋았고요. 곧 집에 가서 프라모델 조립 먼저 할까 보물섬을 먼저 볼까 정말 고민하고 있었죠. 내일은 일요일이니 시간이 많을 거니까 오늘은 밤새도록 즐겨보자 였습니다. 그런 즐거운 상념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끼쿵.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동생들은 뒷좌석에 있었죠. 제가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앞 유리창에 쳐박았는데요. 제동 충격으로 말이죠. 차가 춤을 추듯 빙글 돌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닌데 등 쪽에서 좀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금의 정적이 우리를 감쌌는데 외삼촌이 갑자기 후다닥거리면서 내리시더군요. 저는 조수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니 외삼촌이 무언가를 찾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들어오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뭐 그리 강하게 부딪힌 건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고 동생 두 녀석도 아무 일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외삼촌은 차를 바로잡아서 다시 갓길에 주차시켜놓고 굉장히 놀란 얼굴을 하시면서 또 한참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며 뛰어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동생과 저는 안방에 들어가고 외삼촌과 부모님과 한참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손전등을 준비하시더니 다시 차를 몰고 나가시더군요. 뭐 저야 보물섬 보면서 동생들이랑 한참 웃고 있었는데 자동차 경적음이 울려 나가보니 외삼촌과 부모님이 돌아오셨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외삼촌이 차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부수소에 일어나 곁에 있어보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큰 게 부딪혔으면 분명히 차에 손상이 가야 되는데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다. 아무 일 없었던 거다. 차가 이렇게 멀쩡한데 도대체 뭘 치웠다는 거냐. 외삼촌의 말로는 분명히 어렴풋이 보았는데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더욱이 여자였던 것 같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확 나타나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제동을 했는데 더욱이 그 여자가 밝은 옷을 입고 있어서 확실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혹 사고라도 나지 않았나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차량엔 어떠한 사고의 흔적도 없었고 그날 저녁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날 외삼촌과 부모님이 손전등을 가지고 나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과 삼촌이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또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만 표정들은 다 밝아진 듯 합니다. 아마 외삼촌은 혹시 사고라도 내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어제 조립하지 못한 건담 프라모델을 외삼촌과 즐거운 마음으로 조립했죠. 저녁 때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외삼촌과 한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늦게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옆에서 자고 계신 외삼촌이 악몽을 꾸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일, 우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외삼촌도 회사에 잘 다니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정확한 요일은 생각나지 않는데 외삼촌이 퇴근 후에 급히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걸 뭐 그때 당시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에야 말하라면 아마 그때 사고 낼 뻔했던 그 여성이 또 그 자리에서 사고 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몇 번인가 그 비슷한 시간대에 마주치니까 외삼촌이 작정하고 한번 만나보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퇴근할 때 특히 그 여자가 목격된 그 장소에 오면 일부러 서행을 해서 조심스럽게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진 전혀 기억이 없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왔으니 일요일은 아닌 듯 합니다만 그날 외삼촌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왜냐면 날이 환하게 밝을 때였거든요. 외삼촌과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 씻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외삼촌이 나더러 입이 심심하다고 깐돌이 사러 슈퍼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 깐돌이는 아이스크림 이름인데요. 저 때는 50원 정도 했었는데 무진장 많이 먹었거든요. 한 번 사올 때 수십 개씩 사와서 그 자리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삼촌이 차를 몰고 저는 옆자리에 조수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슈퍼가 한 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죠. 근데 외삼촌이 굳이 가까운 슈퍼를 놔두고 다른 동네 슈퍼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뭐 저야 차 타고 드라이브 하니까 기분 좋아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슈퍼는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달려야 합니다.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전 창문 열어놓고 맞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온통 깜깜하고 불빛이라곤 외삼촌의 헤드라이트 뿐이었고요. 그땐 외삼촌이 매우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주위 풍경을 보았습니다. 많이 어두웠어도 어릴 때는 창문 밖으로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미났었거든요. 그때 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곳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서서히 밝아지자 뭔가 사람이 도로 갓길에 서 있는 폼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끽, 후다닥. 외삼촌이 차를 세우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나가시더군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뛰어나가는 외삼촌의 뒷모습이 분명히 보였는데요. 한참 동안이나 뛰어가시더군요. 거의 어둠에 묻혀갈 때까지 말입니다. 어렴풋이 보니 뭔가를 찾으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돌아와서는 차를 타고 서서히 움직이셨습니다. 너도 봤지? 저 앞에 어떤 여자 서 있는 거. 삼촌, 여자 확실했다. 저도 분명히 보았거든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그 아줌마들이 즐겨 입는 몸빼 바지를 걸친 사람 같기도 했었습니다. 외삼촌은 아주 서서히 움직이며 헤드라이트 불빛을 밝혔습니다. 삼촌, 여기 이 자리. 제가 딱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치를 쉽게 파악했던 것이 거기 있는 가로수가 다른 가로수보단 유달리 큰 놈이었거든요. 외삼촌도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위치가 슈퍼에서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른쪽에 큰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로수만이 다른 가로수보다 거의 두 배 이상 굵고 큰 놈인데요. 맞은편 왼쪽으로 도로 왼쪽에 작은 길이 있는데 바로 직물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당시 동네에서 가장 큰 양말 공장이었고요. 외삼촌이 그래 분명히 여기서 있었지 그제? 라고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외삼촌은 군 제대하고 1년도 안 된 상태라 군인 정신이 칼같이 살아있었습니다. ROTC 장교 출신이라 그런지 상황 판단 능력도 대단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외삼촌이 뛰어가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니 뭐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외삼촌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공장을 보시더니 공장 직원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이상하네. 꼭 이 시간대만 그 아가씨가 멀리서 보이다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누군지 한번 말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과 깐돌이를 먹으며 신나게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전초전임을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백션의 실화 이야기 막내 외삼촌의 첫 드라이브 2부. 그 일이 있고 난 뒤 외삼촌은 계속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뒤숭숭했고 외삼촌은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보고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학교를 걸어서 통학했었는데 한 2km 정도 거리였던 것으로 어렴풋이 추측합니다. 근데 꼭 그 장소에만 오면 뭔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또 한 가지, 당시 제게는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요. 등하굣길, 특히나 등굣길에 항상 저를 괴롭히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도사견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본 그곳에 보통 크기와 다른 큰 가로수가 있는 곳 맞은편은 양말 공장이었고요. 그 가로수를 지나 저희 집 쪽으로 50m 정도 올라가면 허허벌판에 집이 한 채 딱 있습니다. 이 집을 문둥이 집이라고 동네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기억으론 동네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엔 잘 가지 않았죠. 아마 나쁜 병을 가진 사람이 살거나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형제가 살았다고 하는데 동생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고요. 형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생각하기론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네요. 여튼 이 집에서 기르는 도사견이 딱 등굣길에 코스랑 겹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이 집 앞을 통과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혼자 살살 걸어나가도 이 도사견이 무섭게 짖어대면서 문 밖으로 막 뛰쳐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주위를 무섭게 돌면서 짖어댔었죠. 혼자 무서워서 엉엉 울기도 했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직접 찾아가 개 묶어놓으라고 엄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으로 뛰쳐나와 저만 보면 짖고 으르렁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데 유독 저만 보면 짖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절대 물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제 주위를 원으로 빙빙 돌면서 짖는 것이었죠. 제가 움직이면 얼마 동안 그 상태로 계속 따라오곤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서워서 항상 울고 말았는데 늘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잘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똥개 도사견 때문이었습니다.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큰 가로수를 지나 그 집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자 아니나 다를까 꽝! 이 녀석이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더군요. 저는 양말 공장, 그러니까 그 큰 가로수까지 후퇴했습니다. 이상하게 녀석은 그곳까진 쫓아오지 않았고 항상 집 주위에서 머물기만 했습니다. 아, 저 녀석을 통과하기엔 정말 삥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한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그 시절엔 말입니다. 다 논과 뭐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혼자 돌아가기엔 정말 서글픈 노릇이었죠. 그때 전 큰 가로수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똥개를 보면서 정말 죽어버려라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1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건 버스 몇 대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양말 공장엔 사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정말 가로수 밑에서 꼬쟁이로 땅만 파다가 도대체 답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그 녀석이 집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지나칠 용기도 안 생기는데. 윤석아, 너 지금 뭐하냐? 누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직 이 선생님 기억합니다. 김 선생님. 이 김 선생님은 저희 동네에 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년도 아니고 저는 수업 한번 받은 적은 없었지만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님과도 친한 분이셨기에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저를 발견하신 거죠. 선생님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셨는데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시다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울먹거리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저를 자전거에 태워주시며 그 문둥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도사견놈 꼼짝 못하면서 짖어대더군요. 그때가 그 동생이란 사람을 가까이서 처음 봤을 때입니다. 김 선생님은 무서운 호투로 이 사나운 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어린 학생이 무서워서 집 앞을 못 지나간다고, 당장 개 묶어놓으라고 호통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그 문둥이 집 동생이 사람 안 문다고 뭐 그런 적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뭐 그렇게 선생님 도움으로 집으로 와선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며 알았던 것이 이 동생은 정상이고 형이 문둥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시절엔 사람들이 꺼려해서 그 집에 안 갔던 만큼 뭔가 몹쓸 병에 걸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것이 또 하나, 동생 직업이 땅꾼이었습니다. 뱀 잡아서 파는 사람 말이죠. 형은 문둥병이고 동생은 땅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안 받아주어서 그런 허허벌판에 집 지어놓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흙담의 초가집이었죠. 그땐 어려서 왜 동네에서 혼자 떨어져서 허허벌판에 사는진 몰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에겐 원수 같은 집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그 집 사람이랑 친하게 돼서 그때 이후로 그 동생분이 저희 집에 자주 왔었습니다. 과수원에 뱀이 참 많거든요. 아버지가 특히 독사같이 돈 되는 뱀이 나오면 꼭 그 동생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만큼 뱀 많은 집은 없었을 겁니다. 뱀이 정말 허벌나게 많았거든요. 가끔씩 뱀 많이 잡을 땐 또 직접 구워주시기도 했고요.
저를 무척 귀여워해서 맨날 올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늘 뱀만 보면 그 동생분 기억이 납니다. 뭐 여하튼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그 집 근처에도 안 가는, 정말 저에게는 악몽과 다름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진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아마 몇 년 언저리였던 것으로 대충 기억이 나는데 처음부터 도사견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도사견이랑 저랑 원수지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그 일을 겪기 이전부터 저는 이 집 도사견과 씨름 중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었던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로부터 딱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딱 그 큰 가로수 아래에 뭔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어요. 그 가로수 아래, 그러니까 제가 쪼그려 앉아있던 그 자리에 뭔가가 가만히로 덮여있었는데 다 보였습니다. 와, 그 도사견이 완전히 피떡이 돼서 축 늘어져 있더군요.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꼬쟁이를 들어서 살짝 들춰봤더니 완전히 두동강이 나있더군요. 왜냐하면 가마뜨기가 덮여있긴 했지만 머리 쪽하고 꼬리 쪽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징그러운 건 잠시, 속으론 얼마나 신나던지 기분이 찢어지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제 원수가 죽은 것이었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불쌍하단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었으니까요.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았었는데 집에 와서도 혼자 방구석을 뒹굴며 실없이 좋아라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이 룰루랄라 너무 신났었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개는 치웠는데 아직도 많은 빨간 핏자국이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그 가로수 아래를 보니 피가 아직 흥건하게 널려 있었는데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죠. 뭐 비록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죽어달라고 그렇게 바랬었는데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헌데 왜 유독 이 녀석이 여기서 죽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녀석은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하지 여기까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이상하다, 왜 이곳까지 와서 죽었을까 했습니다만 뭐 집에 와서 숙제하고 놀다 보니 외삼촌이 왔습니다. 외삼촌도 그 녀석을 봤다더군요. 항상 그 큰 가로수 주위를 예의주시하고 다니시는 모양인데 당근 그 녀석의 처참한 몰골을 본 것이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밤 중에 양말 공장 앞에서 트럭에 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그런지 동네에서 개 한 마리 죽어도 소문이 금방 나는 모양입니다. 저야 그 원수놈이 죽었다는 것이 신났지만 외삼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삼촌이 사고 날 뻔했을 때 목격했던 그 여자가 계속 마음에 있는 모양이지만 요 근래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얼마 뒤에 또 한 마리 동네 개가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에 일명 똥개가 많아서 뭐 사고나 그런 게 한 번씩 나긴 하지만 왜 그 똑같은 자리에서만 계속 사고가 나는지 그건 그렇게 신경들을 쓰지 않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만에 대략 그 정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녀석을 포함해서 세 마리가 죽었습니다. 두 마리는 교통사고였고 한 마리는 쥐약을 먹고 죽은 자리가 하필 그 큰 가로수 아래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가 터졌습니다. 양말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트럭이 진입로에서 메인도로로 나오다 야근을 위해서 출근하던 직원 한 명을 친 것입니다. 커브를 돌다가 뒷화물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정말로 큰 사고가 또 터집니다. 우리 동네엔 오토바이 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당시 시골이긴 하지만 주먹을 쓰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건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까 합니다만 여하튼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모밤중에 택시와 정면 추돌해서 몸이 붕 뜨겠죠. 그 상태에서 그 큰 가로수에 머리를 박고 직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고 난 청년이 면장 아들이었기에 이 소문이 자자했었죠. 저야 저녁 때 외삼촌이랑 부모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는 정도였는데 택시가 뭔가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그 오토바이 청년과 정면 추돌한 것이랍니다.
그때 상황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청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머리가 완전히, 그래서 수습하는데 애를 좀 먹었다고 하네요. 면장집은 난리가 났고요. 택시기사는 자꾸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핸들을 꺾었다고 증언했는데 그 양말 공장에서 그 시간대엔 아무도 밖에 없었다고 했답니다. 외삼촌은 뭔가가 계속 걸리는 모양이셨습니다. 저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큰 사고 정도 났구나 했었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여기서 죽은 게 세 마리랑 두 사람과 저랑 어떤 연관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도사견은 제가 설명했듯이 저를 괴롭히던 녀석이었고요. 두 번째 죽은 똥개는 일전에 그 집에 놀러갔다가 한번 물린 적이 있었던 똥개였습니다. 세 번째 쥐약 먹고 죽은 녀석은 이 녀석이 우리 집 개랑 대판 싸우고 있을 때 제가 막대기로 때렸더니 저한테 달려들었던 놈이죠. 그리고 그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혔던 사람은 친구들과 제가 양말 공장 공터에서 추석 때 화약놀이를 했었는데 명절 땐 사람이 없으니까 그 큰 공터가 우리에게 최고의 놀이터였거든요. 그때 그분에게 걸려 그분이 저에게 꿀밤을 때리고 야단을 심하게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사고 난 청년. 그 사람 큰형 아들이 저랑 같은 반에서 원수지간이거든요. 앙숙이죠. 맨날 대판 싸워가지고 그날 운이 좋게 럭키펀치가 걸려 그놈 엄청 울었었습니다. 코피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내가 자전거 타고 그 오토바이 상사를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제 자전거를 후려쳐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고 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나중에 외삼촌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때가 아마 4월달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저는 동생들과 집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사진 한 장 주고 갔는데 그 사진이 실종사고 신고 관련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자마자 부모님은 경악하셨습니다.